친구들이 먹으라고 한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왔습니다. 엄청 매울 것 같아가지고 만두도 가지고 오고 우유도 가지고 왔습니다. 매울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와. 불닭볶음면 먹으면 입에서 불 나와요. 여기까지 냄새가 날라와요. 거기까지 나죠.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냄새가 잘 엄청 매워요. 먹겠습니다. 맵다, 맵다. 맵다. 매워서 안 되겠어요. 이 만두는 만두 판매 1위 비비고 만두를 가지고 왔습니다. 비비고. 만두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? 바삭바삭. 잘 구우셨네요. 오븐이 구워줬어요. 집에 오븐 있어요? 네. 만두랑 먹으니까 만두가 중화시켜줘서 덜 맵네요. 만두는 무슨 맛이에요? 새우 왕교자입니다. 새우 왕교자. 네. 새우 보여주세요. 보이나요? 잘 모르겠어요. 끓여서 바로 가졌는데 왜 이렇게 뿌랗죠? What? 그러게 말이에요. 입술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. 매워가지고 그럴 거예요. 만두도 같이. 먹방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벤츠도 그렇고 일부러도 그렇고 잘 드시는 분의 특징 한번 맞춰보세요. 뭘것 같아요? 많이 안 씹어요. 맞아요. 이런 거를 이렇게 드시죠. 씹었어요? 나도 별로 안 씹었어요. 꼭 씹어 먹어야 돼요. 맞아요. 오래오래 건강히 살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. 그래서 벤츠나 엠브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또 만두랑 같이. 점점 혼미해지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진짜 맵네요. 몇개 그렸어요? 세개 그렸어요. 불닭볶음면. 스프 몇개 넣었어요? 세 개요. 물도 없어가지고 소스 다 먹었겠다. 맞아요. 먹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. 네. 새우가 들어있어서 새우 맛이 강해서 만두라기보다는 딤섬에 가까워요. 새우 안 보였어요. 새우가 안 보여요. 많이 안 나왔나 보다. 맛있습니다.
진짜 먹방 하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지금 3개 먹는데도 물렸어 벌써. 먹방 하는 분들은 막 5개씩 10개씩 이렇게 먹잖아요. 대단해요. 지금 불닭볶음면이랑 만두랑 같이 먹는 거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도 불닭볶음면 먹을 때 만두 사서 같이 드셔보세요. 매운 게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고기가 들어있어서 맛있게 잘 먹힙니다. 어? 아, 지금 이만큼 남고 만두도 남았지만 너무 매워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습니다. 빠이요. 빠이요.